금형의 품번, 재질, 수량, 품번, 뭐 제작일 이런 걸 갖다가 명판이죠, 명판. 요즘에 금형의 명판을 만들어서 붙이지 않고요. 그냥 금형하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말로 금형 개다짝에다가 바로 그 명판을 새기는 그 내용을 바로 여기다가 레이저로 조각을 합니다.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사출물 생산하는 공장에 가시면은 금형들이 여러 벌 있어요. 뭐 몇십 벌, 뭐 오래되면은 뭐한 백, 몇백 벌도 있는 공장도 있고. 그러니까 이 금형이 너무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뭐 매직으로 체크도 하고. 여기다 써놔요. 이 금형이 어디에 쓰는 건지.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명판에다가 새겨가지고 금형 외관에다가 이렇게 또 붙여놓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붙이지 않고 금형 그 외부에다가 이 조립하기 전에 외부에다가 이렇게 레이저로 조각을 합니다. 그걸 한번 보십시오. 이게 영상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잠시 중지시켰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된 모습을 한번 찍어 드릴게요. 네, 다 됐습니다. 보시면은 주식회사 두벨 품명 F13 수평형 바디 재질 ABS 도금용 수량 1 곱하기 1 품번 PL 제작일 2020년 09월 여기가 좀 닦아줘야 돼요. 왜냐면은 레이저를 쏘면서 닦아주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죠? 자, 이상 금형에다가 레이저로 명판을 새기는 영상이었습니다.